금융당국이 해외 주식과 더불어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 거래와 예탁 결제 인프라 간의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한 뒤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10월에서 11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는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